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선생님 소개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충남 홍성에서 미니불 쌓기 017하고 035를 운영하고 있는 차주 겸 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아, 저는 서건우입니다. 아, 서건우 선생님. 네네. 아, 요 추가 웨이트 개발하게 됐는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제가 원래 이 웨이트가 없던 상태에서 회전링크하고 저 집게를 달다 보니까 작업을 해보니까 장비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전복 위험이 몇 번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대로는 도저히 작업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웨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주문로 금형까지 만들어서 제작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 주문 제작을 하신 거네요. 예, 주문으로. 예, 예, 예. 재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예. 기존 지금 원래 얀마 정품 웨이트가 이게 순정이 150kg 정도 나갑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제가 제작한 거는 185kg에서 190kg 사이 정도 무게가 나가고 있습니다. 사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죠? 지금 제가 이거를 12월 중순에 1호 제품이 나와가지고 제 예. 장비에 이제 처음으로 장착을 하고 나서 사용을 해봤는데 만족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주 좋습니다. 밸런스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주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장점으로는 밸런스라든지 안정성이 올라간 거고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제가 장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해박한 지식은 없는데 일단은 스윙 기어 쪽에 무게가 중량이 됨으로 인해서 그 스윙 기어 쪽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예예. 그리고 제가 장비를 그동안 써보면서 느꼈지만 얀마 장비의 특성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부하를 받으면은 스윙이나 뭐 암대나 붕대가 예. 동작을 안 하게끔 막아주는 그런 보호장치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뭐 체크밸브라든지 이런 거 아, 말씀하시는 네, 그런 거죠? 그런 밸브에서 막아주겠죠 뭐. 네네네. 장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아, 네, 뭐 그렇게 하시죠.